선수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이번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는 자유형 65kg급 홍코너의 전북도청 김정환 선수와 청코너의 한국체육대학교 박수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김정환과 박수현.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실업팀 선수와 이제 대학부 선수의 경기인데요. 김정환 선수도 백전도장이지요. 네. 유독 이 예선전의 이 대진표준은 가끔 이렇게 노련미 선수와 패기의 선수가 많이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선발전이다 보니까는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죠. 그렇죠. 네, 기량 차이가 많이 나면은 부상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선수, 일반부 선수, 고등학교 선수들이 아무 뛰어나도 이런 대회에서 경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패시브를 하나 받았던 김정환. 이제 패시브 이후에는 김정환 선수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을 잡아 끌고 있는 박수현. 노련의 선수들은 37도 누드에 걸려서 1점을 실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태클 들어가서 2점을 따서 역전시키는. 그렇죠. 아주 그런 노련의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엔 전략인데요. 예. 여기서 30초 누드에 걸리죠. 30초 누드에 여기서 30초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김정환 선수가 30초 룰에 적용이 됩니다. 이제 30초 룰이라고 한다면 30초 내에 이제 공격을 성공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패시브 받은 홍콩의 김정환 선수는 30초 내에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네. 땄죠 여기서. 자, 네, 여기서 그럼 30초 룰이 없어진 겁니다. 4점 되겠습니다. 김정환 선수가 패시브 두 번을 통해서 받아냈던 30초를 본인이 직접 활용하면서 점수 4대 0으로 벌려놓습니다. 본인이 여기 30초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면 1대 0으로 1점 네. 뺏기면서 1등이 되는 거고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안목을 잡고 치면서 4점을 획득을 했지요. 자, 김정환 선수가 30초 룰에 걸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치면서 4대 0이 됐습니다. 자, 일단 팔을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는 박수현인데 김정환이 그 팔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1회전 한 1분 가까이 남았지만은 네.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김정환 선수가? 자, 지금 한번 기술을 써봤는데요. 태클이 들어왔던 박수현 이 포인트 가져갑니다. 백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박을 하고 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노장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종배 나가면 호흡이 차가지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오는 선수들한테는 실점을 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박수현 선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노려야 될 텐데요. 4대4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박수현 선수가 노련하게 몰아붙이면서 점수 4대4까지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김정환과 박수현. 1회전 2분 11초가 19초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양 선수는 동점입니다. 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곁들여 결정을 파줘야죠. 그렇죠. 김정환 선수가 저기서 밀리면 안 돼요. 또 떨어집니다 지금. 지금 안쪽 겨드랑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팔은 박수현이에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로 하는 게 박수현 선수거든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15초입니다. 안쪽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박수현입니다. 남은 시간 김정환 선수는 겨드랑이를 빼고 자세를 잡고 네. 안쪽으로 돌아줘야 돼요. 또 다리 잡았는데요. 오른쪽 다리 잡아내면서 이 포인트를 가져가고 이대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점수 6대4로 앞서는 박수현입니다. 그렇죠. 기습적으로 발목 태클 또 들어갔죠. 네. 박수현 선수가 점수 6대4로 앞서게 되면서 마지막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갔었는데요. 자, 일단 노련한 김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30초 룰에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막판에 이제 종반부에 가서 점수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김정환 선수는 후반에 갈수록 체력이 고갈돼서 네. 더 힘들어진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1회전 내 점수차를 벌려야 되는 선수가 바로 이제 약간의 노장 선수들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히려 박수현 선수가 패기를 앞세워서 점수를 역전했습니다. 그렇죠. 2회전 들어서 박수현 선수는 계속 공격을 시도해서 네. 김정환 선수가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밀어붙이고 득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박수현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수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2회전 김정환과 박수현. 이럴 때일수록 세컨드 이제 지시해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체력 안배를 잘 해야지요. 네.
김재원 선수는 이제 단발 공격보다도 큰 기술을 써서 큰 점수를 딸라고 그러겠지요. 네. 다시 한번 공격해 보는 박수현. 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재환과 박수현. 예, 팔을 잡았지요. 팔을 잡았으면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가슴을 밀착시키고 최대한 상대방하고 가슴과 가슴 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서로 팔이 완벽하게 꼬여 있습니다. 풀어냈던 양 선수.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측면에 조금 몰려있는 것이 김정환인데요. 힘으로서는 박수현이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줘야지요. 김정환 선수는. 네. 예, 밖으로 밀려나가면 그렇죠. 1점을 또 실점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김정환은 돌아서 본인이 센터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될 텐데요. 체력이 자, 많이 왼쪽, 떨어진 것 같아요. 왼쪽 한 번씩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뒤쪽에서 그렇죠. 바로 스위치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면서 2점을 획득을 하지요. 박수현 그렇죠. 선수가. 아 좋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갖다 스위치 즉 다리를 뒤로 쭉 빼면서 상대방과 거리를 멀어지면서 반격을 시도해서 2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죠. 또 자리를 바꿨는데 이번에도 바꾸면서 다시 한번 2점을 추가합니다. 점수 10대 4 그리고 옆 분리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현 테크니컬 폴스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테크니컬 폴스윙으로 박수현 선수가 김정환 선수를 꺾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점수가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박수현 선수가 이 2회전에서 보여줬던 그 추가 득점 나는 그 장면이 최고의 분수령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자 김정환 선수의 이 체력적인 부분을 공략했던 박수현이 테크니컬 폴스윙을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김정환 선수의 경기력이 참 기대가 됐었는데요. 예, 박수현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완벽하게 저렇게 4점을 던지면서 승기를 잡았듯 했지만은 네. 그 다음부터는 박수현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에 의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자유형 65kg급 삼성생명의 정용석 선수와 전북도청의 전태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의 준비 65kg급 방금 전에 경기를 펼쳤던 김정환 선수와 박수현 선수